아니 어떻게 아직도 군인들이 와서 국회 문을 부시고 이러는 거야 이거 정말. 정말 정말 참담하네. 제 괴물 사러 온대요. 그랬겠지. 왕자를 망치, 망치 모형. 정확히 중대로는 망치 특정되기도 하고 또 그냥 주머리 판도 특정되기도 이것도 이렇게 엮고 망가진 거구만. 예. 저기다 그래갖고 발이 삐딱한 거.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든 것인데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유리창을 부시고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짓밟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 지휘 라인을 파악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로 헬기가 내린 거죠? 예. 착륙 제기가 있다던데? 7대가 내렸는데 3대씩 순차적으로. 특임대가 일로 내렸죠. 특임대? 착륙 자국 있다던데? 아 지금 아침 좀 정리했습니다. 아, 정리해버렸어? 네, 네. 어제 24차례 한 번이었다. 여기서 24차례 헬기가 병력을 계엄군을 수송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별로. 네. 그냥 안 했어.